자, 오늘의 리뷰. 오늘 리뷰할 제품은 들어보셨나요? 바이올린 턱받침이라는 제품인데요. 바이올린을 많이들 연주하시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바이올린 턱받침 커버는요 이렇게 생겼는데 보이시나요? 귀엽죠? 네, 말 그대로 바이올린 턱받침 위에다가 장착하는 커버입니다. 저희 악기정류장에서 직접 제작한 100% 순 핸드메이드고요, 100% 면으로 제작한 바이올린 턱받침입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고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짠! 보이시나요?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네, 이렇게 앞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여? 짠! 네. 바이올린을 연주하실 때 이쪽 왼쪽 턱에 이 바이올린의 이 턱받침이 다는 부분인데요. 턱 보이시나요? 잘 좀 살려주세요. Nope. 여기 부분이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얼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묻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맨살이 닿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연한데 이 딱딱한 부분에 얼굴에 피부가 닿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턱뼈나 피부가 여기에 짓눌려서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바이올린 턱받침 커버 제품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제품이고요. 저희 악기정류장에서 만든 이 바이올린 턱받침 커버는 디자인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없고 사진으로 좀 이렇게 영상이 나갈 텐데 여러 가지 좀 확인해 주세요. 아 참, 바이올린 턱받침 커버의 이름은 코니라는 이름을 저희가 지었고요. 귀엽지 않나요? 얘 말고 얘 토끼 어디 갔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요. 귀엽죠? 네. 그냥 코니 턱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바이올린 턱받침이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올라가져 있는 게 저희 거고요. 디자인은 거의 14개 정도, 거의 뭐 넉넉 잡아서 2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종류는 한 두 가지 종류로 저희가 기본 제작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베이직 제품입니다. 베이직은 총 5가지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토끼 블루, 토끼 핑크, 비행기 그레이, 선인장 블루, 선인장 핑크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온 제품은 저희가 한 번 더 리뉴얼을 해서 제작한 제품인데요. 첫 번째였던 베이직 제품을 많이 구매하셨던 분들이 턱받침 두께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조금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푹신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베이직은 거의 좀 얇은 느낌에, 나는 뭐 너무 푹신푹신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직, 나는 조금 쿠션감이 있는 게 좋다 하시면 리뉴얼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시는데, 이게 또 저희 거보다 더 두꺼운 그 턱받침 커버도 저희가 많이 만져봤는데 약간 이 턱받침이랑 이질감이 좀 나요. 너무 두꺼우면은 이게 또 이질감이 나서 이게 움직이거든요. 고정을 해야 되는데 밀착감이 바이올린과 생기지 않아서 저희는 최상의 두께로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 다 밀착성은 좋지만 조금 더 얇은 거,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두툼한 거, 그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코니 바이올린 턱받침 커버의 특징 몇 가지 있는데요, 디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지금 제작한 면은 저희가 실제 100% 면을 사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재봉틀로 제작을 일일이 하고 계시는 100%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이거를 뭐 공장에 맡기거나 중국에서 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건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 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트러블이 더 적겠죠. 뒤쪽에 보시면 바이올린과 마찰이 닿는 부분인데, 여기 미끄럼 방지를 적용을 해서 이게 장착을 했을 때 바이올린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신경 써서 만든 거고요. 이 고무 밴드도 정말 중요한데,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저희도 몇 개 구매해서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쫙 잡아 당기면 이게 막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게 있어요. 그 고무줄 아시는 분들 있나? 막 요런 식으로 막 늘어나는 애들이 있는데, 저희는 제가 아무리 당겨도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진짜 이거 짱짱한 걸 저희가 더 비싸더라도 구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고무줄이 사가서 결국에는 흐물흐물해져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제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메이드를 증명하기 위한, 이거 보이시나요? 어우 힘들어. 핸드메이드라고 여기 적혀있죠. 앞에는 핸드메이드, 뒤쪽은 악기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뒤바뀔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베이직과 리뉴얼 제품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작은 사이즈,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즈, 그 다음에 4분의 3과 4분의 4 사이즈, 이렇게 총 두 가지 사이즈로 나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 링크 제가 걸어둘 텐데, 그 상세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세탁법과 관리법을 저희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관리도 잘 해주시고 세탁도 잘 해주시면 더욱 오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한 번 더, 액세서리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